한 소속사에서 정말 20년간 상임정 수장 다격은 강철 멘탈입니다. 20년이라고는 몇 살 때 그 입사한 거예요? 나이로는 12살 때, 그리고 연도는 2000년 5월에 아마 SM에 들어갔어요. 12살. 아마 그때 SNS 선배님들이 97년도 데뷔고, 신하 선배님들이 98년도,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갔었을 때, 부원님은 이제 연습생 시절을 마치고 데뷔했을 때예요. 네. 그러니까 그저 천상지 더 그레이스보다도 위네. 네. 아유, 아, 천상지 더 그레이스. 그레이스. 오랜만에 그 이름 나와서 기분 좋았어. 스테파니. 스테파니. 전부랑 친하니까. 효연씨인 입사 21년 차 윤호와 본인 중에서 SM 이사는 누가 먼저 될 것인가? 아, SM 이사. 뭔가 이제 본인이 추측을 해봤을 때. 친구가 SM 이사가 이제 우리 김민조. 네, 그 다음에 이제 보아, 강타. 그렇겠죠? 그렇죠. 네. 저는 당연히 윤호 오빠. 왜냐면은 이제 제가 그냥 느낀 건데, 이제 SM타운 끝나고, 다 같이 회식 자리가 있어요. 근데 그럼 보면은 그룹별로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. 윤호 오빠와 약간 제가 봤을 때 눈에 불꽃이 그려져 있는 열정이 많은 분들은 선생님 주위에 같이 옆에 앉아 있는 누구야? 누구? 말해도 되지? 같이 그냥 편하게 윤호 오빠, 창민 오빠. 민호, 가끔 민호도 민호, 있고. 민호. 딱 그 멤버들이다. 보이네. 규현 오빠. 규현, 그래.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계셨어요. 아하. 딱 성실 멤버들. 네, 성실한 멤버들. 아니, 근데 워낙 이제 리더십이 있으니까. 네. 맞고. 열정. 네. 아,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. 예. 네. 근데 그 와중에 그래. 모든 테이블을 돌아가면서 또 너네 뭐 지금 힘든 거 없냐 물어보는 사람은 윤호 오빠. 그러니까. 밖에 없어요, 진짜. 그럼 차기 이수만 씨를 노리는 거야? 아니, 차기 이수만 씨는 어떻게 해요? 자식도 있고 그러세요. 선생님이 되시기 때문에. 회사가 잘 돌아가는.